손이나 발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라면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초록색의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마우스 커서도 따라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면 마우스가 클릭. 루게릭병을 포함해 온몸이 마비되는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가 바로 눈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고안하게 된 안구 마우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미국의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 템트를 위해 동료들이 눈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장비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에게 희망의 날개가 되어 현재도 눈동자로 그림을 그리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경 위에 웹캠을 부착하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기를 모니터에 연결하는 박스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눈에 맞게 한 번만 설정하면 그 후부터는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세에 따라서 본인이 좀 조금 더 눈동자를 쉽게 좀 움직이시는 그런 자세들 좀 잡아줘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기기의 특성상 또는 뭐 조명이라든지 또는 햇빛의 이제 영향들도 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환경적인 평가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가장 사용하시는 분이 최적화된 곳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